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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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왕이 나셨네. 아, 노션 생산성 왕 중에 왕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너무나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맘때면 연말연시 모임 공지글 작성이라든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해 플래너 등으로서의 노션의 활용도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션을 통해서 공지글 작성 방법과 공유 방법, 새해 맞이 좋은 습관 드리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위한 이벤트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션은 현존하는 생산성 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올인원 워크 솔루션입니다. 단순한 노트, 메모에서부터 프로젝트 관리, 스케줄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노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션에서는 AI를 이용해서 글쓰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션 AI 베타 버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저는 앞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진보된 AI라서 쓰면 쓸수록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더 쉽고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점은 노션 AI가 정식 출시되면 더 많은 분들께서 글로 생산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노션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일을 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일과 커뮤니케이션 모두를 노션에서 하게 되는 이 새로운 워크 스타일의 전파 속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션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정말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연말이면 카톡에 모임 공지 사항들 정말 많이 뜨죠. 그런데 여기에 글로만 쓰여진 공지를 만드는 것보다 노션에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공유하면 노션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해당 페이지를 웹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도 협업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서 단순히 공지를 넘어서 소통의 공간이자 추억의 페이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노션 앱에서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제목과 함께 일정, 주소, 상호, 회비 등 중요한 공지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를 더해줄 수도 있고 추가로 사진이나 또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한 준비 과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 위에 공유 버튼을 이용해서 웹에서 공유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해당 페이지의 웹 링크를 복사해서 SNS에서 사용하시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지인을 바로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옵션을 토글 버튼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이후에 하위 글로 내려서 이후에 있는 모임의 연속성을 늘려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페이지 만들기와 공유하는 방법을 연말연식 모임 공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션에서 8가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무엇보다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내용만 바꾸어서 쉽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플래너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노션으로 멋진 플래너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플래너를 만들어 놓고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몇 번 사용하시다가 한 달 남짓에 그만두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저는 좋은 습관을 트래킹할 수 있는 습관 트래커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믿는데요. 노션 습관 트래커를 사용하면 자기가 매일 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정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주 단위, 월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몇 가지 해야 할 일을 넘어서 간단한 메모나 다이어리로 활용할 수 있고 지인이나 멘토 등의 댓글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션이 처음이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또 플래너를 만들기 위한 플래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플하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툴을 찾으시는 바로 습관 트래커 템플릿을 사용하시길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햇빛이 인생의 햇빛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정말 좋은 제품이 있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 마음을 흔들만한 강력한 동기가 없으면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모두 이 영상으로 인생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시고
노션을 이용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 보시면 총 3분을 추첨해서 에어팟 프로 2를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노션 앱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및 설치해 주시고 노션에서 추천 제공하는 빛나는 2023년을 위한 8가지 템플릿 중 본인에게 필요한 템플릿으로 활동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소감이나 새해 다짐, 노션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쁘게 꾸미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노션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누구나 노션을 사용해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해보자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히 노션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으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 노션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노션 본사와 더 가깝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도 많은 분들 참여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노션 활동을 해주시면서 피드백을 주시면 저도 노션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욱 좋은 이벤트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